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생사예측 미스터리 오시엔 블랙.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on board. I'm your captain, Yogi Rain, and our destination is Helsinki, Finland. 설렘 가득한 여행을 앞두고 전날 설친 잠을 보충하는 하람. 풀어진 안면 근육을 따라 선글라스도 미끄러진 그때. 뜻밖의 득템에 신난 꼬마 아가씨. 누나, 그거 언니 거예요. 미리 주세요. 싫어. 새침한 거절에 치미는 화도 잠시. 아이의 뒤로 보이는 검은 형체. 그리고 그 형체는 비행기 안의 빈자리들을 끔찍한 몰골로 채우고 있었죠. 갑작스러운 난동에 억지로 끌려가고 마는 하람. 아저씨, 이거 저 언니 거예요. 소포입니다. 오늘 오전 6시 인천국제공항에서 핀란드 헬싱키 공항으로 향하던 파인항공 여객기가 동해상에서 다 죽었다, 다 죽었어. 사고가 난 비행기의 유일한 생존자는 출발 직전에 내린 하람 한 명뿐. 상황은 그녀를 테러범으로 몰고 가는데요. 아가씨가 한 짓이 아니면 비행기가 추락한 걸 어떻게 아냐고! 그림자를 봤어요. 뭐? 내 눈에 죽음의 그림자가 보여요. 죽음이 보여? 지나가던 용사 무강은 어딘가 낯익은 얼굴에 걸음을 멈추죠. 아, 햄버거. 헛소리라고 치부하기엔 절묘하기만 한 타이밍. 무강은 조용히 하람을 찾아가는데요. 혹시 저 기억 안 나요? 며칠 전에 봤는데. 그 햄버거 가게, 그 트럭 사고 나던 날. 몰라요. 아, 잠깐만. 그 그림자 안 보려고 웃기고 다니는 거예요? 들었어요? 아, 예. 내 말 믿어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림자를 만지면 그 사람이 죽는 순간이 보여요. 예? 비행기에서 옆자리 꼬마. 그 아이라도 데리고 내렸어야 되는데. 내 눈은 저주받은 눈이에요. 사람들 말이 맞아. 나는 저주받은 괴물이야. 사람의 죽는 순간이 보인다는 하람의 눈물 어린 고백에 반신반의한 무강의 마음. 동해상 상공에서 추락한 파인항공 여객기의 추락 원인이 테러리스트의 소행이 아닌 기체 결함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공사와 수사당국은 여객기의 블랙박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테러범으로 불고 말이야. 아씨, 내가 유엔 인권위에 확대 고발해버릴 거야 이것들아. 예. 출근길에 뉴스 들었어요. 오해 풀려가지고 다행이에요. 퇴근해요? 나 좀 집에 내려다 주고 가요. 아니요, 저 지금 출근하는 길에. 아니, 저기. 그런데 어제의 여린 모습과는 다르게 달라진 태도의 하람. 무강은 일단 강제적 운전기사를 자처하는데. 마포대교 위에서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한 남자. 놀란 하람은 투신하려는 그의 뒤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확인하죠. 저 친구 또 자르고 있네. 저 사람 죽어요. 아이, 걱정 마요. 절대로 안 뛰어내리니까. 저 친구 이 동네 유명 인사예요. 2년째 정기적으로 저 다리를 출근했대요. 믿는다더니 개뻥 자식. 하지만 자신의 말을 한기로 흘려버리는 무강에 하람은 실망하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 늦었네. 서둘러 늦은 출근길에 오르는 사이 다시 지나가게 된 마포대교. 아이고, 저 친구 아직도 저러고 있네. 아유. 그리고 무강이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남자. 하람의 말이 곧 현실이 됐고. 그날 밤 술에 진탕 취해 하람을 찾아간 무강. 죽었어요.
그 사람 죽었다고요, 마포대교. 말했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진짜 착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였는데 내가 그쪽 말만 새겨 들었으면 아, 살릴 수 있었는데. 꺼져라, 어? 그 소주병을 확 눈가에 쳐 박아버리기 전에. 아니요. 아, 뭐가 아닌데? 당신은 저 주변 괴물이 아니라고요. 죽음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대빵 멋지고 근사한 능력이잖아요. 아, 뭐 하는 거야, 이씨. 나랑 한번 해봅시다. 나랑 한번 살려보자고요. 스스로 증명해봐요. 당신 능력이 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 혼자서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요. 그렇게 공조를 약속한 다음 날, 행인에게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만 하람. 못 본 채 하려 했지만 무광의 말이 하람의 발을 움직이게 만들고, 남자에게 손을 뻗음과 동시에 하람을 덮치는 죽음의 그림자. 거대한 쇼핑몰의 한가운데서 처참한 끝을 맞이하는 남자를 보는데요. 인질극이 벌어진다고요? 무슨 쇼핑몰 같아요. 7시였던 것 같고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군복이요? 비극을 막기 위해 일단 사건의 근원지를 찾아간 두 사람. 왜요? 저 여자요. 그때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울고 있던 여자거든요.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다른 남자 생겼다고 그만 좀 질척거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본 결과. 맞아요. 오늘 새벽에 탈영했대요. 저기요, 남자친구한테 연락 좀 해봐요. 얘기 좀 하자고. 두 사람의 설득에 남자친구를 부른 여자. 여기. 눌러 쓴 모자의 외투까지 한눈에 봐도 나 좀 수상하다를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데. 다른 남자 만난다는 거 말이야. 그거 거짓말이지. 그러려고. 뭐야, 왜 이러세요? 아유, 저도 다 이해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누가? 별다른 반항도 없이 허무할 정도로 쉽게 끝나버린 탈영병 체포기. 아니, 이렇게 사건 종결이라고요? 네. 부대에서 데리러 온다고 연락 왔어요. 이제 다 끝났네요. 저, 갑니다. 하람 씨! 하람 씨가 가진 그 능력,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 확실히 알았죠? 무강의 한마디에 그동안 겪었던 서름들이 조금은 녹아내린 하람. 갑니다. 어두웠던 과거에도 볕이 들었으니 캐캐묵은 때도 시원하게 벗겨냈는데, 목욕을 마치고 나온 하람을 반기는 건 수많은 무강의 부재중 전화. 의아함에 전화를 걸지만 답이 없는 무강. 슬슬 등을 타고 올라오는 불안감. 무슨 일이 있나? 결국 경찰서로 무강을 찾아간 하람. 그런데. 예, 과장님입니다. 네, 이제 사건이요? 예, 예. 뭐야, 축복이 빨리. 축복이다. 현재 N쇼핑몰에서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질로 잡힌 시민은 30대 남성으로 아직 정확히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저기 한영사님 있어요? 이 새끼 진짜 죽는다고! 하람이 예견한 미래 속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무강. 범인을 겨누던 총구는 무강의 머리로 빗겨가고 말고. 허무할 정도로 끝나버린 무강의 삶. 그리고 무강이 누워있는 안치실로 향하는 한 남자. 누워있는 여러 시신들을 확인하고 무강의 얼굴을 확인하는데. 뭐야, 누구신데 그러세요? 주머니로 들어간 손에서 나오는 건 날카롭게 벼려진 메스. 그 끝이 향하는 곳은 총격으로 엉망이 된 무강의 눈.
칼날이 눈가에 다다른 그 순간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무강의 부활. 무강의 몸을 차지한 것은 과연 어떤 존재인 걸까요? 그 정체를 알고 싶다면 OCN 블랙 BTV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